오늘은 쇼무로도프를 최전방에서 테스트하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왼쪽, 우즈베키스탄이 오른쪽 진영입니다. 호주의 이 전방위적 압박에 좀 고전하면서 우리가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근데 전반 초반부터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이용 선수의 오버랩입니다. 높이 올라온 이용 그대로 크로스 넘깁니다. 번쪽에 아, 나티! 아, 멋진 발리골. 남태희 선수가 왜 중용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벤투호의 황태자랑을 볼 수 있는 남태희 선수가 초반에 아주 멋진 발리골을 기록하면서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그렇습니다. 4-2-3-1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특유의 드리블 기술과 아주 유연한 움직임을 또 잘 가져가고 있는 남태희인데요. 지금은 박스 안으로 가세하면서 공격수 역할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네, 왼발 발리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황인범이 측면으로 열어줬던 장면, 이용의 오버랩을 아주 잘 도왔고요. 네. 이용의 이번 K리그에서도 어시스트가 정말 많은 선수였는데 아, 이번에도 또 한 번 도움을 기록합니다. K리그에서 올 시즌에도 어시스트만 9개를 기록 중인 이용 선수 뭐 거의 어시스트에 있어서는 최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올 시즌인데요. 네, 주세종이 중앙에서 이어봤습니다. 자, 바로 잘 넣어줬습니다. 황의조에게 황의조 내주고 들어갑니다. 조리치까지 이청용! 아, 정말 좋은 슈팅이었는데요. 네, 이청용 왔어요. 이청용 아, 황의조가 번개같이 내주고 이청용이 쇄도하면서 오른발 슈팅 확실히 살아납니다. 지금 측면 수비 수들은 순간적으로 윙어처럼 쭉 올라가 있고요. 중앙에서 빌드업을 시작한 주세종 선수의 직선 패스 거리가 길었음에도 황의조에게 잘 연결되면서 그것이 리턴. 곧 눈앞으로 다가올 아시안컵에서는 베테랑 선수를 기용할 가능성 그렇죠. 기크마에프가 1선발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크마에프가 거의 99%의 네. 주전이라고 봐야죠. 전반 톱으로는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크마에프는 네. 어, 박주호. 박주호예요. 아, 두 명을 끌어냈습니다. 남태희에게. 남태희 돌아섭니다. 조리치. 가야죠. 네. 골로 걸리면서 키퍼가 잡아냅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슈팅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볼 컨트롤 상당히 좋았던 남태희고요. 네. 자, 오래 낚시마자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황인범. 황인범 잡아내고 그대로 슛! 안 막히는군요. 터치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고사라지 황인조! 이 돌려차기가 들어가지 않는군요. 진짜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박스 안에서 기회만 나오면 저렇게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대단한 겁니다. 네, 박주호가 두세 명 정도를 풀어주고 남태희가 아주 멋지게 돌아서면서 슈팅까지 그 이후의 장면들이 모두 좋았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뭐 지난 호주전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만 오늘도 아주 자신감이 철철 넘칩니다. 네, 네. 아주 왕성하게 잘 수행해 줍니다. 주세요. 자, 헤딩 미루 다시 한번 들어 슛! 슛! 들어! 황의조가 또 한 번 우즈베키스탄의 골문을 열어냅니다. 야, 추가 골 기록합니다. 거의 리바운드의 왕이군요. 네, 리바운드만 걸리면 황의조 선수에게는 어김없이 득점이 터집니다. 네, 주세종의 코너킥이 대단히 날카로웠고요. 그 이후에 우왕좌왕하던 우즈베키스탄의 골문 앞에 수비진들을 완전히 뚫어버리는 황의조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정승현 선수 머리 스치면서 루즈볼이 된 상황에서요. 이용 선수의 슈팅이 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블로킹이 됐는데요. 리바운드 된 공을 황의조 선수가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J리그에서도 이 황의조 선수가 15골을 기록하면서 물오른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팀과 이 클럽에서의 활약 최근 10경기에서 무려 9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슈크로프, 함로베쿡, 쇼라메도프가 잡고 있는데요. 이청용, 자, 전방에서 잘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끊어냈습니다. 황의조, 머리치, 슛! 예리합니다. 날카로운 슈팅 보여준 황의조입니다. 저 특유의 슈팅을 할 때 마치 네, 몸과 공이 하나가 된 듯이 붙여놓고 때리는 네. 아, 정말 일품입니다. 지금 오른쪽 수비수 쇼라메도프가 사실 저 위치 주전이 카시모프 아닙니까? 몸싸움 해주는 이용 그리고 김영권. 자, 뒤로 흘러나왔는데 그대로 슛! 네. 조현우 키퍼가 몸을 잘 날렸습니다. 시디코프인데요. 야보기르 시디코프의 오른발 슈팅. 자, 원터치로 흘려줍니다. 위험한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투르군바이프. 자, 흔들어 놓고 자, 중앙 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발 그대로 슛! 네. 주현우 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남태희가 바로 가나요? 슛! 아, 네. 막혔습니다. 오늘 남태희 선수 쪽에서도 이제 공간이 많이 나오죠? 네. 전반전에도 우리나라가 슈팅을 11개 시도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벤투 감독 부임 이후에 슈팅 수를 가장 많이 기록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 셋피스 시에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어떤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주세종 올렸고요. 황의조가 쇄도했습니다만 머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부터 런닝 점프를 하는 이 황의조 선수 타이밍을 잘 보고 네, 주세종 선수가 아주 적절하게 올려줬습니다. 네. 자, 머리에 살짝 닿진 않은 상태로 수비와 몸싸움을 해봤던 황의조. 자, 지금 남태희 선수가 다리를 잡고 넘어졌는데 문선민 선수가 대신 투입되겠습니다. 네. 김영권 좀 올라왔습니다. 네, 모처럼 김영권 자, 바로 찔러주고 황의조 돌아서면서 나상호 좋습니다. 나상호 찔러주고 네. 좋은 수루 패스가 나왔지만 수비 다리에 걸렸습니다. 대각선 수루 패스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살려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박주호 황인범 잘 돌아섰습니다. 문선민 자 빠른 발로 접근에 들어갑니다. 문선민 아 빼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주세종 올려야죠. 다시 한번 이용 이용 이청용에게 그리고 황인범입니다. 황인범 오른발 슛 네 리바운드 리바운드 공은 처리가 됐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황인범 선수 요즘에 킥 감각도 거의 물이 올랐고요. 자 모처럼 상당히 즐겁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지난 경기에서도 거의 무회전 프리킥에 가까운 아주 좋은 프리킥도 선보였고요. 김영권 선수가 빠집니다. 네, 김영권, 김민재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라인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얼리크로스 이용해 얼리크로스 길게 자, 이청용 떨어뜨려 놓고 자 슈팅 각도 아지나 자 황인범 자 리바운드 네. 네 이번에도 키퍼가 결국 처리하는군요. 자 황인범의 아주 센스 있는 슈팅이었는데요. 정말 잘합니다. 두 번의 중거리 슈팅이 모두 유효 슈팅으로 갔고요.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슈팅인데 발리 슈팅으로 아주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네. 자 전방에 황의조 선수인데요. 이번엔 깃발이 올라가 네, 있습니다. 지금은 업사이드였고요. 짧은 패스가 자 일단 산을 내고 올라가나요? 네, 자 그대로 갑니다. 갔어요. 자 좋은 위치까지 이청용이고요. 이청용 찔러주고 황의조 왼발 슛. 아, 네. 괜찮습니다. 네 공격수 저렇게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는 그냥 황의조 선수의 원톱으로서의 교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나상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문선민 그리고 가운데 황의조 넘겨줍니다. 네. 맞고 나갑니다. 대한민국의 코너킥.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가장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 중에 한 명이죠. 네. 아시아뿐만 아니고 뭐 유럽 남미를 포함해서도 뭐 거의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길게 네 공중전 그리고 뒤에서 슛! 이야! 문선민의 골입니다. 3대 0으로 앞서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야, 진짜 대단한 골 나왔네요, 문선민 선수. 자 문선민 선수가 A매치 데뷔하던 네. 온두라스와의 경기에 이어서 6달 만에 골맛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컨볼 상황인데 수비가 걷어냈어요. 백전노장 아 A매치 100회 이상 출장 가지고 있는 네스테로프가 얼음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문선민의 왼발 킥 대단합니다. 네 왼발 아웃프론트로 걸리면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휘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마치 과거의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프리킥을 보는 것처럼요. 아, 저 뒤쪽 각도에서 보니까 진짜 UFO 킥처럼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쪽에 부상입니다. 자, 골 장면이죠. 상황인데요. 튀어나온 세컨볼인데 이 각도에서 찍힌 장면은 그야말로 카를로스 정말 못지않은 멋진 UFO 킥입니다. 그렇습니다. 왼발로 아주 기가 막힌 킥을 보여줬던 문선민. 네. 쿠키한 슈팅이네요. 네. 우즈베키스탄의 넘버원 키퍼 네스테로프가 그냥 멀뚱멀뚱 볼 수밖에 없는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투입합니다. 왼쪽 수비수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청용을 빼고 이진현을 투입하겠습니다. 우리 팬들이 제일 글쎄, 기억하는 건 아마 그 2015년 킹스컵이었나요? 네. 네. 우즈벡의 그 아 좋은 위치로 들어갑니다. 나상호가 석현준에게 넘겼습니다. 석현준 아... 바로 찔러주고요. 나상호 백킬로 내줍니다만 네. 다시 한번 뒤쪽에서 넘겨줘 석현준! 골! 네 골째 대한민국 4대0을 만들어냅니다. 골이 필요했던 석현준이 아주 좋은 시간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태희, 황의조, 문선민 그리고 이번엔 석현준까지 네. 완승의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
대한민국입니다. 아, 석현준 결국 스트라이커는 골로 자, 답을 내줘야 됩니다. 다른 뭐 장점들 많이 보여줘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골까지 넣어주면서 아시안컵을 앞두고 네, 공격 진영의 숨통이지 많이 트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2018년 들어서 가장 큰 스코어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약간 이진현 선수 패스가 굴절이 되면서 비어있던 석현준 선수 쪽으로 정확하게 들어왔고요. 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경쟁이 상당히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철 들어가는 석현준을 보고 있습니다. 홍철 좀 더 치고 들어갑니다. 근처에 황인범이 와줍니다. 황인범 흘려주고 좋은 위치! 나상호! 나상호! 백킬로 내주고! 석현준! 살아있어요! 이게 안 들어가는군요. 네. 오랜만에 5-0 보나 했는데 아쉽습니다. 나상호가 마지막에 양보를 했습니다. 나상호 선수가 저렇게 측면 횡드리블을 치면서 툭툭 치면서 찬스를 많이 봐주거든요. 네. 거기서 또 네, 황인범 선수의 아주 멋진 어시스트가 그대로 이제 석현준에게 떨어졌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 예선 중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멋진 골이었어요. 멋진 뭐 헤딩 골들도 있었고 발리 골들도 있었지만 네, 오늘도 아주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마지막 순간 쇼무로 도프였는데요. 팀결했습니다. 쇼라메 도프 그리고 비크마 F입니다. 왼발 있습니다. 조현호 키퍼가 네. 궤적을 읽었습니다. 오른쪽 수비수 네, 이용 선수의 대체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홍철에게 공이 네. 왔습니다. 홍철 황인범 미어 있습니다. 강대로 넘겨주고요. 석현준 문선민 네 홍철 순간적으로 네. 슈팅을 해봤던 문선민입니다만 3자 패스가 잘 이루어졌었는데요.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4-0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남태희의 전반전골 그리고 황의조의 추가골 석현준과 문선민이 또 한 번 후반전에 골을 만들어내면서 완벽한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